자, 여섯 번째 세트입니다. 케이트 로스터, 만약에 고인빈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이고요. 자, 그리고 그걸 막아야 되는 김도욱 선수의 입장이죠. 개인적으로 뭐 김덕 선수도 신인상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예,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예, 분명히 이 경기에서도 자신도 꼭 이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연패가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점들은 사실 김덕 선수가 한번또 이제 뭔가 터졌을 때 예, 보여주는 모습들이 대변을 해주듯이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아, 지금 송현덕 선수랑 지난번에 우리가 인터뷰를 해봤을 때, 아, 신인상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김도욱 선수가 이기는 걸 절대 바라지 않고 있는 한 명의 선수는 바로 송현덕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패런트 레이스가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최근에 기세를 봤을 때 송현덕 선수가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김도욱 선수도 거기에 이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예,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자, 고인빈 선수는 정찰로 일단 대각선으로 먼저 쭉 보내봤습니다만, 아, 상대는 옆집이에요. 가로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정찰은 약간 엇나갔죠. 네. 뭐 센터 지역의 병영을 뭐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염두를 해둔 그런 정찰이었고요. 가장 예, 마지막으로 좀 정찰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김도욱 선수가 초반에 일단 시작 자체는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인빈 선수가 이번 시즌에 6승 5패를 기록했는데 대탈환전이 5승 2패예요. 그렇습니다. 네. 탈환전이 제일 좋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탈환을 만났다. 케이트 로스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경기를 마무리 짓고 포스트 시즌 진출할 수 있는,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을 만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김도욱 선수는 그러나 모든 게 기록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또 보여줘야 되고요. 자, 이번에 김도욱 선수의 진영을 정찰했습니다. 테란이 이렇게 선사령부를 입구를 막았을 때뭐 저그가 사실 육살난못으로만 예, 육살난못만 하지 않는다라면 뭐 웬만한 초반 러시는 다 막힙니다. 네. 예, 육못도 대각선이 나왔을 경우에는 막을 수가 있어서 이게 테란의 이런 4인용 맵에서의 언덕 선사령부 빌드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거의 좀 이제 정석이라고도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보고 갔고요. 또 고인물 선수가 그걸. 자, 역시 김도욱 선수는, 뭐, 근데 이 김도욱 선수는 한 방에 바로 고인빈 선수의 진영 쪽으로 들어옵니다. 김도욱 선수가 가장 최근에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또뭐 저그전에서도 프로토스전에서도 좀 연패가 이어지고 있는 터라, 네. 이런 것들을 좀 끌어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요. 저그전에서 뭐그 김민철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저그전에서는 최정민 선수에게 뉴커크 재개발 지구에서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이제 패만 좀 늘어난 상황이죠. 네. 양 선수가 4라운드 때또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고인빈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죠. 네. 그래서 김도욱 선수는 또 갚아줄 게 있는, 경기 그렇죠.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김도욱 선수의 또이 화연기갑병 사랑, 진짜 화연기갑병을 사랑하거든요. 저그랑 할 때, 그런 모습들이 또 이제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게 이제 기본적인 빌드가 되겠죠. 화연기갑병은 일단은 쓰고, 그 이후에 이제 3사령부를 지을지 아니면 김기현 선수처럼 3병용에다가 기술실 붙여서 한번 타이밍을 잡을지, 테란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화염기갑병 준비를 해가면서 뭔가 경기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는 해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고인빈 선수가 지금 5승 2패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2패가 전부 다 이신영 선수에게 패한 거래요. 예, 그러니까 이신영을 제외한 나머지, 테란들에게는 무조건 다 이겼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고인빈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케이트로스터 저그의 좀 미래를 좀 대변해주고 있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이 나와서 뭐 라운드별로 1승 1패 정도씩은 꼭 해주는, 연패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승을 더 쌓아나가고 있는 연승을 또 이제 뭐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이런 그럼요. 것들이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특히나 저그라인이 좀 살아나야죠. 네. 오늘, 앞서 아쉬움이 김성대 선수에게도 임정현 선수에게도 좀 있었던 터라, 네. 저그라인의 승리 소식, 그러면서 포스트 시즌 확정까지 연결이 될지요. 네,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네요. 고인빈 선수가 확실하게 이제 좀 번식도 빨리 가면서 이제 바퀴 돌까지 건설을 했습니다. 네. 땅굴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전략적인 플레이를 또 좋아하죠. 최근에 뭐 이신영 네. 선수에게도 코라 둥둔섬에서 그 군단 숙주로 이게 한번 쪼이기를 갔었는데 와 이건 진짜 뭐 징하게 뭐 예, 이신영 선수가 막아내면서 결국은 경기를 패했었거든요. 네네. 예, 진하게. 예, 독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고인 선수가 네. 아 역시 독하니까 우승을 하는구나. 예, 세계대회 우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네네네. 그 정도로 독하게 막더라고요. 네. 전략 자체는 좋았다라는 거죠. 뭐 이병렬 선수에게도 또 그렇게 독하게 막았었고. 예, 예 진짜 독해요. 예, 독해야 돼요 역시. 아 그럼요. 예. 저도 아, 이제 그래서 독학을 하고 있는데. 예. 열심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의료선 기갑병 둘 태우고 왔고요. 땅굴. 아이고. 아, 이승원. 오, 정확하게 예측하셨고. 네. 자, 그런데 일단 기갑병 둘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부화장 일단 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땅굴 맞아요. 근데 또 화염이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견제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테란의 습성상 만약에 자신이 견제를 하고 있는 와중에는 상대방의 어떤 그 뭐 기술적인 공격에 대한 대처는 잘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신이 자신의 견제 쪽으로만 많이 예,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 번 막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고인빈 선수의 땅골이에요. 네. 시야가 보였거든요. 지금 김동 선수에게. 네. 그렇습니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벙커 하나를 더 건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동 선수는요. 보였는데 예, 그리고 미처 공격하지 못했어요. 예, 맹독충이 없으면 사실 건설 로봇만 잘 붙어주면 이거 병영은 또 미리 늘려놨었기 때문에 이거 막을만 하거든요. 자, 일꾼 벙커가 깨지면 안 돼요. 네, 일꾼 세 개밖에 안 잡혀. 했어요 고인빈 네. 벙커가 안 깨져야 돼요. 자, 아, 벙커 리페어. 와 일꾼이 독하죠. 독하게 네. 자 뒤쪽에서 수혈감 근데 깨졌어요. 네, 수혈까지 한 번 더 해가면서 지금은 또 위쪽에 결국 올라가서 보급골을 때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일꾼이 거의 한 벙커를 300도 둘러쌌는데 결국 깨졌어요. 이거죠 예 본질까지 네. 까지 한 번 더 들어와서 보급권을 많이 또 깨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병력이 그러니까 삼사령부를 하고 난 이유가 그러니까 삼사령부를 하고 난 것이 아니라 병력을 짓고 나서도 병력이 못 나오게끔 그렇죠. 지금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합집이 없으니까 병력이 못 나오죠. 본진 안에 땅굴이 뚫리는 걸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게 바퀴 아직 많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진 안쪽에서 이제로 투비할 수 있는 병력 자체가 없어요. 일꾼밖에 없죠. 지금 인구가 35, 34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고인빈의 손에서 포스 시즌 진출 확정이 딱 되는 그런 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이신영 아니면 테란한테 안 진다. 거의 그 느낌이 확실한데요. 네, 작전 수행 능력이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디! 고인빈의 마무리 KT 올스타 아슬아슬하게 그동안 아, 이 연패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모두 다 확정을 시키는 기분 좋은 1승을 챙겨갑니다. 그렇습니다. 땅골망이라는 좀 그 위험성이 다분히 좀 내포된 이런 전략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땅골망을 쓰면 좀 망한다 그래서 땅골망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불렸었는데 맞아요. 땅골 쓰면 망한다 그래서요. 네. 네, 그랬는데 그 땅골망을 기습적으로 또 시도를 해가면서 정면에 가서 북소리 울린 다음에 아, 벙커 하나 깨면서 그쪽에다가 압박감 심어놓고 본진 안쪽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아, 땅골 하나를 더 파서 본진 난입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진짜 땅골 상대가 미처 대응을 못하면 땅골로 흥하는 작전을 만들 수 있는데 고인빈 선수가 그렇게 만들어냈고요. 자, 오늘 8게임단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오늘 뭐 호안 로페즈 선수도 데뷔전이자 그리고 고별전을 치릅니다. 치렀고 경기는 비록 이영호 선수에게 패했습니다만 또 팬 여러분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펼쳤다 생각이 들고요. 자, 무엇보다도 SK텔레콤 T1 그리고 SX서울과 함께 나란히 2위 싸움 경쟁이 치열했던 KT롤스타 입장에서는 오늘 승부는 진짜 한숨 놓을 수 있는 그런 승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3저그를 기용을 해서 만약에 3저그 모두 다 패했으면 이 3저그 카드를 다시 한번 기용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네. 어쨌든 고인빈 선수가 승리를 거둬줬고 주성우 선수가 연패를 끊으면서 다시 한번 팀의 이제 주력 멤버로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렇죠. 김대혁과 이영호 선수가 여전히 이제 건전한 가운데 KT롤스타의 이 저그 라인까지도 살아나주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